눈치는 인간만의 능력일까요? 샤샤 일로. 고양이 샤샤는 이나 씨와 7년을 살았습니다. 강낭콩은 1년이 안 됐죠. 샤샤가 이나 씨 앞으로 다가가자 강낭콩이 냅다 달려듭니다. 지금 강낭콩이 방해하는 거예요? 네, 방해하는 거예요. 말만 못하지 둘 다 눈치왕이랍니다. 제가 아침에 알람이 울리면 바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밥그릇으로 달려가서 가만히 앉아있거나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겉옷을 입으면 자기도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저를 졸졸 따라다녀요. 그래서 강아지 가방 앞에 가서 서 있어요. 주인님! 저 준비됐어요. 어? 이 소리는 뭐지? 샤샤. 샤샤. 그런 같은 경우는 내가 약을 주는 게 힘들어. 먼저 도망갈 때도 있거든요. 제가 주사기만 들어도 도망가서 제가 잡으러 다닐 때도 있고. 주사기가 보이기 전부터 소리로 상황을 파악합니다. 그리고 빛보다 빠르게 주랭랑! 개나 고양이를 키워본 적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. 가족들 화나거나 뭐 분위기 안 좋거나 그러면은 슬슬 피하기도 하고 네. 네, 또 가족들 기쁜 날에는 와서 또 옆에 와서 애교도 많이 떨고 차 타면 이제 놀러 가는지 병원 가는지 알죠? 아무것도 안 하고 차 타면 병원 가는 거고 뭐 챙겨 갖고 가면 놀러 가는 거고 그러니까 눈치가 아주 고단이에요. 눈치 진짜 빠른 거는 엄마가 집에서 약도 못 먹이고 귀에 약도 못 발라주고 연고도 못 발라주고 손독약도 못 발라준다고 했는데 병원에 와서 이렇게 딱 차렷하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. 그런 친구들이 이른바 안방 대장이죠. 거기서는 자기가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걸 아는데 본능적으로 여기 오면 저희 포스를 아는 거예요. 아, 내가 여기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아서 안방 대장들이 꽤 있어요.